진짜 선남네. 펭귄은 신사적 외모를 지녔지만 배변 활동에 있어서 말 그대로 똥매너야. 자신의 깃털과 아래 똥이 묻지 않게 하려고 엉덩이를 위로 쳐들고 물총을 쏘듯 배변해. 이때 펭귄은 자신의 변이 주위에 있는 다른 펭귄을 향해도 전혀 개의치 않아 친구 얼굴에 그냥 발사해버려. 인간 사회에서 이러면 정말 살인범죄 급증하겠지? 펭귄이 발사한 변은 최대 40cm를 날아가고 합력은 인간이 배변 시 쓰는 힘의 8배에 달한대. 속도는 무려 시속 6km. 빠르지? 양이 많고 단단하기까지 했으면 맞았을 때 아마 멍들었을 거야. 펭귄은 하루 약 85g 정도 똥을 싸는데 무리 생활의 특성 때문에 고도 685km의 위성에서도 배변 흔적이 보인다고 해. 그래서 연구원들은 배설물의 위치와 양을 분석해서 펭귄 집단의 규모와 서식지, 개체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해. 펭귄 중 가장 몸집이 큰 황제 펭귄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100년 안에 멸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기법이 유용하다고 해. 신기하게도 과거에는 펭귄 똥을 두고 전쟁이 나기도 했어. 조류 배설물과 애껍질 등이 퇴적된 화석을 구아노라고 하는데 화학 비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아노가 농업용 비료와 화약의 원료로 국가 유럽에서 인기가 많았대. 이렇듯 천연 비료로서의 높은 가치 때문에 주권을 둘러싼 전쟁이 발발된 거야. 여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귀엽다고 펭귄한테 들이댔다간 똥으로 샤워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이상 자빡다식 스튜디오 똑하우였어.